PC방! 아, 저, 씨! e스포츠 세계대회를 맡아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무서워! 무섭다고! 페미콤, 슈퍼 페미콤, PC 엔진 듀오, 세가 세턴, 플스 1, 2, 3. 이성기 씨는 어려서부터 콘솔 빡겜돌이었습니다. 멋진 게임 그래픽에 감동하며 미술에 눈을 뜬 그는 디자인 직군의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만 겜돌이 DNA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부업으로 조그만 동네 PC방을 냈지요. PC방 이름은 뭐였어요? 우리 동네 PC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WDG가 된 거군요. 우리 동네 게임 리그! 글로벌 e스포츠 제작사 WDG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내 마케팅 하고 싶어서 e스포츠 대회를 열어봅니다. 아, 말이 좋아 e스포츠지. 그냥 동네 PC방 대회였는 거요. 종목은 뭐였느냐? 아, 이 양반 최애 게임이 위닝 11이었거든. 근데 플스방이 아니라 PC방이니까 우리 동네 PC방 피파 온라인 3 대회 개최. 이봐봐, 당시 피방 피온 대회 포스터 봐봐. 푸짐한 경품이 한가득. 야, 카피부터 아주 동네 대회 감성 오진다 그지요. 그런데 또 이왕 판 벌린 거 제대로 하고 싶어졌거든. 차리그 재미의 절반은 엄전김이다 라고 여기던 그는 믿어야 보죠. 되든 안 되든 피온의 엄전김을 모셔보고자 했습니다. 이상기 씨는 한승엽 해설에게 일단 뒷말부터 박았어. 지금이야 비록 동네 PC방 대회지만 내 언젠가 반드시 이 대회를 글로벌 e스포츠로 키워낼 거지요.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 끝은 미미로디다. 이상기 대표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온 e스포츠의 한승엽 공식 해설은 결국 간복하게 될지요. 동네 대회답지 않게 해설진도 뭐 빵빵하겠다. 우리 동네 PC방의 첫 e스포츠 경험은 로맨틱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승엽이랑 친해져서 제가 이 대회를 조금씩 이것저것 열다가 막상 해보니까 장사를 떠나서 게임 대회 이게 존나 재밌는 거요. 첫 술도 잘 떠졌겠다. 이 대표는 다른 게임 대회도 해보고 싶었지요. 근데 롤이나 스타는 다른 PC방들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요. 뭐 좀 대회하기 좋은 신선하고 확 땡기는 그런 게임 없을까? 그때가 2015년 기가 막힌 타이밍. 오버워치 베타 테스트 시작. 보자마자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뜬다. 되든 안 되든 앞뒤질 것 없이 베타 때부터 그는 확신에 차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회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 좋게 첫 오프라인 무대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나라 첫 오프라인 오버워치 대회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 대한민국 첫 오프라인 오버워치 대회를 맡아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무서워, 무섭다고. 너무 판이 커진 것 아닌가 부담감이 몰려왔지만 이상기 대표는 이왕 판 벌린 거 디자인 본업은 있고 그냥 아예 이 길로 끝까지 가보자 결심을 했어요. 부업으로 하던 우리 동네 게임방 주인 아저씨, e스포츠 전문기업 WDG 대표로 전직. 하지만 PC방으로 출발한 영세업체가 처음부터 아프리카 TV나 인벤, 나이스게임 TV 같은 중대형 e스포츠 대회 제작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마추어 단 있잖아요. 풀뿌리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됐죠. WDG 이상기 대표는 슬램덩크와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에 많이 하였습니다. NBA와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그 아시아 특유의 풋풋한 열혈 감성이 참 좋았지요. 이스포츠판에도 강백호, 오타니가 있지 않을까? 언젠가 롤드컵, 옵트컵을 들어올릴 이스포츠 꿈나무들을 불러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WDG는 이렇게 포지셔닝합니다. 프로게이머의 등용문이 될 아마추어 e스포츠 오프라인 대회 전문 제작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튀어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거 좀 빠져들었고 과정들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거거든요. WDG의 수많았던 풀뿌리 대회들 중 몇 개를 보자면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2018년부터 계속돼 왔던 이 대회는 블리자드 공식 아마추어 대회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한국의 일부 리그인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 진출권을 얻는 거지요. WDG가 주관한 첫 대회는 어땠느냐? 무려 1657팀 모집 성공.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은 초대박이 났고 오버워치 프로 생태계의 밑단을 든든히 마치게 됩니다. WDG는요 e스포츠 전문 방송국으로서 꾸준히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프로게이머들 뭐 1티어 이런 대회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씬에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풀뿌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통 e스포츠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DG 풀뿌리 리그의 또 다른 성공 사례, 슬램덩크와 고시엔 학교 대항전의 낭만에 착안한 오버워치 스쿨 토너먼트.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참 싫어했겠지만 무슨 산 정기를 받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가한 전국의 수많은 중고교 겜돌 겜순이들로 인해 오버워치 스쿨 토너먼트 또한 대흥행. 이 대회 출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로는 룰러 김희건 선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원딜 룰러 말고 동명이인의 옵치 룰러 김희건 선수는 당시 신호중학교 대표로 꾸준히 출전했는데 매번 번번이 한 끗 차이로 우승을 못해. 누구 때문에? 엄준식 때문에? 한국게임과 고등학교가 2연속 우승을 달성합니다.
최다 우승 기록팀 한국게임과학고 때문에 아주 그냥 고등학교 이름 자체가 게임과학고요. 고딩 오버워치계의 산왕고 같은데지 여기가. 그랬던 룰러 김이건 3학년 마지막 시즌의 최종 도전. 하지만 결국 이 사진이 표지로 쓰이는 일은 있었어. 드디어 한국게임과학고에게 복수하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옵지 프로가 됐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WDG 이상기 대표의 최애 에피소드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들이 인정받아서 2021 게임대상 e스포츠 발전상도 받았었지 이 양반이. 2022년에는 충무로 대형극장 7층을 리모델링해서 300석 규모의 e스포츠 대회장을 짓기도 했어요. 피파 온라인, 오버워치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을 다루면서 WDG는 e스포츠 전문기업으로 차근차근 빌드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WDG는 블리자드의 e스포츠뿐 아니라 작년부터 LCK 2부 리그인 LCK 챌린저스 리그, 올해부턴 팔로 만든 팔로란트 흥했죠. 팔로란트 2부 리그랑 TFT 한국일본 대회 진행 및 아시안컵, 베가스 오픈 등 여러 국제대회 중계까지 맡게 되면서 라이엇과의 호감장 역시 잘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WDG 근본은 오버워치였는데 오버워치 리그는 다 안 하느냐? 당연히 한대! 오버워치 리그 처방하지 않았어? 작년에 오버워치 리그가 문 닫는다는 뉴스가 떴었는데요. 그건 블리자드 주최의 공식 리그가 끝났다는 소리였대고 e스포츠 기업 주관의 대회는 계속 진행시킨답니다. 서구권은 세계 최대 e스포츠 기업인 ESL에서 맡고 아시아 태평양 리그는 WDG가 맡게 된 거지요. ESL 종종 들어보셨지요? 사우디 왕세자가 뭐 조 단위로 돈 받아갖고 인수했댔잖아요. 아직 체급 차이가 한참 있긴 해도 그럼 조 단위 글로벌 기업이랑 WDG가 비벼가는 거요. 요새 좀 컸다고 프로 대회만 중계하냐? 아까 아마추어 풀뿌리 얘기는 어디 가? 물론 아마추어 대회도 계속해서 열 예정이래요. 스쿨 토너먼트는 물론이고 대딩용 대학 토너먼트 대회도 계속해서 제작한답니다. e스포츠 대회의 지속적인 운영은 기업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후원문의 상시 환영! 이라고 WDG가 꼭 박아달래! e스포츠 씬의 슬램덩크, 게임계의 고시엔, 풀뿌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 저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이 계층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제일 목표고요. 그런 소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동네 PC방에서 글로벌 e스포츠 기업까지 우리 동네 게임 리그 WDG의 성공 스토리가 와 뒤진다 뒤져. 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가 정인호입니다. 이번에 그 WDG가 오버워치리그 아시아 공식 프로덕션으로 이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오버워치를 진행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WDG가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WDG 올 한 해도 e스포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WDG 파이팅! 오버워치 2 파이팅! 파이팅! 소림 누님이 WDG랑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좋은 기억들이 많죠. 왜냐면 항상 보면 대표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회계 다들 친구 같고 그래서 항상 좋아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늘 항상 옆에서 함께 할 거고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